알파 공략주를 만나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? 오늘은 CS윈드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. 뭐 최근에 뭐 2050 뭐 탄소 중립 정책도 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이 지금 최근에는 뭐 어쨌든 이 탄소 기준치를 낮추는 건데 최근에 보시면 이 EU에서 이 탄소 중립 목표치를 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MS 1위 업체가 CS윈드이기 인 만큼 지금 핵심적인 좀 수혜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유럽 풍력 시장 신규 설치 양이 기존에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15기가와트에서 25쪽으로 수준으로 지금 증가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지금 현재 상승할 수 있고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1년 뭐 2분기에는 이 해상 풍력 및 뭐 하부 구조물 생산 기지까지 구축이 되거나 뭐 발표가 되면서 현재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를 반도시 이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지금 현재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 CS윈드로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현재 뭐 13%에서 53%까지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 거다,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글로벌 최대 풍력 타워 공장 미국에도 지금 CS윈드가 공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정책에 따른 수혜까지 확실하게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를 통해서 이제 현재 위치를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조금 뭐 보합권의 약세를 보이면서 밀리고 있지만 개별적인 지난번 뭐 고점 때 물량이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조정 시기 때 오히려 담아두면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. 조정 시 매수가 지금 좋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는 지금 현재가 수준에서 약간 한 10% 상향된 위치 98,00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의 수혜, 지금 탄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부각될 수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제일 최고점 높이가 아직 남아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물량은 크게 많지 않은 만큼 쉽게 돌파가 좀 가능할 거다. 단기적인 뭐 잠깐의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사상 최고치도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손절가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뭐 박스권 하단으로 잡고 있는 한 7만 6천 원 선 잡아드렸는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깨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미 수혜를 부각이 받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물량이 들어와서 장대 한봉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눌러줄 때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탄소와 관련된 부분은 뭐 주식을 안 하신 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화두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CS윈드같이 오늘같이 눌러줄 때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 CS윈드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